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충성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시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중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We're gonna make it.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 가득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삼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삼부 예배 가운데는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보호 안에서 품어주시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꿈새 한가을을 시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9월에서 10월까지는 10주년 싱크 비전인 다시 전도로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텐텐데이를 준비하는 손길에 지치지 않고 사역자들에게는 주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소서. 또한 싱크 XEE 전도폭발 전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지체들이 전도의 사명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가옵시고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께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꿈새 한가을의 마지막 말씀인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능력과 비전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일 목사님과 W팀에게도 보다 멋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싱크를 이끌고 찬양과 종기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김승휘입니다. 김승휘의 위스테라. 드러머 김승휘입니다. 김승휘의 위스테라. 드러머 김승휘입니다. 김승휘의 위스테라. 드러머 김승휘입니다. 싱크는 새가족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와 함께하는 9월 셋째 주 싱크 뉴스입니다. 낭만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살도 빼고 돈도 모아서 이성교제도 하고 싶지만 현실은 돈이 빠지고 살이 모이고 있죠. 모두 힘내세요.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에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주세요.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새가족 여러분과 싱크 지체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88기 조윤상 지체 싱크와 한 가족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9월부터 두 달간 싱크 10주년 다시 전도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전도 강의가 오늘 가족 모임 후 오후 4시 10분부터 4층 403호에서 있습니다. 모든 싱크 지체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눠드린 전도 대상자 카드는 이름을 작성 후 나가실 때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싱크 20기 1대1 양육에 함께할 지체를 모집합니다. 양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 사람을 입다를 읽고 화면에 이메일로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 섬김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문신의 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이 떡과 포도즙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체험되는 성만찬 예배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금요 심야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싱크가 주관하는 이번 죄송합니다. 싱크가 주관하는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하게 될 특송 연습이 당일 저녁 7시 40분 2층 209호에서 진행되오니 싱크 지체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11일 싱크인과 VIP들이 함께 즐기는 크리스천 문화 페스티벌 싱크 축제 리프레시가 열립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동과 환상의 쇼 그리고 상상 이상의 출연진들이 펼칠 싱크 축제 리프레시에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싱크 뉴스였습니다. 드러머 김승휘입니다. 김승휘의 위스테라. 드러머 김승휘입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크 형제 회장 김세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희 싱크 공동체 안에 군운으로 가는 지체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파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나왔는데요. 이 시간 구호기 강은상 지체 나올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와 함께 기도 제목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은 우선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밝게 웃으면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 계획한 일들 이룰 수 있기라는 기도가 있고 가족과 주변 모든 이들이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선임과 동기들 만나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군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가 있는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옥이 강은상 지체고요. 네, 소개하라니까. 네, 그 자기 네.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은상 형제를 위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이 시간 파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은상 형제를 위해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귀한 시간 정말로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은상 형제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더욱더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정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붙들어가고 나아가는 은상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잊지 말으시고 더 들어주시옵소서. 강한일 목사님도 나오셔서 같이 우리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상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군생활 중에 모든 일이 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은 군생활 중에 더 깊어지고 강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또 군생활 중에 우리 은상 형제도 다 알지 못하고 우리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멋진 일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싱크 공동체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지체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몸에 건강 주시고 정신과 영혼이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카전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성경 잘 읽어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매력적인 남자가 있어요, 우리 싱크에. 저 정도 목소리의 남자는 몸이 늘어나고 좀 돈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기 순화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좋은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승희라고 그러대요? 아니, 드럼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예, 오늘 뉴스 아주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때문에 고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기도한 우리 가람자매가 청년부 사역 이것저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귀한 강 목사님 중심으로 또 우리 간사들, 임원들, 또 여러 지체들 아주 멋진 사역들 전개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 걸어가는 삶의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또 하나하나 사역마다 멋진 열매들 맺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에 꿈새, 그러니까 꿈이름 새벽 예배의 준말이죠. 꿈이름 새벽 예배 한가을 여섯 번 쭉
우리가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고 메시지는 이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여섯 번 메시지 전한 제목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건강하세요.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다 쓰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또 친숙한 말이고. 근데 지난 주간에 여섯 번 걸쳐서 전한 그 메시지의 제목들은 사실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의 제목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전하는 이 주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란 주제는 지난 여섯 번의 주제를 전부 다 모은 것이고 또 그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그건 사랑 얘기입니다. 또 세상에서 제일 많은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 뭐 남을 미워해서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 흥미진진하고 역사를 바꿔놓는 싸움은 사랑 싸움입니다. 우리말로 타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령. 뭐 돈 타령한다. 이런 말할 때 건강 타령한다. 이 타령이란 말은 우리나라 민요의 하나라고 그래요. 민요의 하나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한데, 근데 그 뜻 말고 어떤 사물에 대한 또는 뭐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말 그거를 자꾸 되풀이하는 거, 그리고 뭐가 변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그 모양으로 늘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 그거를 타령이라 그러죠. 아우 쟤는 맨날 돈 타령이야, 또는 쟤는 맨날 무슨 타령이야 할 때. 근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맨날 그 얘기하고 또 맨날 그 일 반복되고 그러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 타령입니다. 모든 소설, 문학 또는 드라마, 영화 뭐 모든 거 인간 세상에서 love affair 이게 없이는 얘기가 안 되죠. 근데 그 얘기는 뭐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 사랑 얘기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랑이란 주제를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 이 구절 어떻게 들려요? 그냥 뭐 성경 여러 곳에 있는 말씀, 그냥 뭐 많이 들었던 말씀 좀 평이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결코 평이한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평안, 성경의 사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도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 그러죠. 친하면 두 번 한대, 샬롬 샬롬, 뭐 더 친하면 세 번도 하고. 근데 이 샬롬, 평화라는 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완성이고 모든 좋은 것의 총합, 다 합치면 그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면 평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게 다 함께 모인 거, 그 상태가 평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평안, 평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큰 평안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 구절이 이게 예사로운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구절이, 그 앞에 있는 표현이 또 아주 더 중요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뭐 이거는 뭐 평이한 내용 같은데, 근데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배우고 교훈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구약의 전통에서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뭐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구절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54장이 전체가 다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찬란하고 위대한 어떤 시대, 이거를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54장 전체예요. 그 당시에 시대는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미래도 불투명했고, 뭐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때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 어떤 날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찬란해질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너희가 그런 복을 경험할 것이다, 이제 그 가운데 이 구절이 기록된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의 자녀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 때문에 너희가 큰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거하고 연결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너희와 관계하시고 직접적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면서 이런 맥락이 흘러요. 제가 한 군데만 얘기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31절은 특별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거는 외기도 쉬워요. 31장 31절. 근데 여기에 신약이라는 그 표현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란 말이 있죠. 여기에서 신약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아주 유명하지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몇 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옛날 언약,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으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전에 무슨 언약이 있었으니까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옛날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죠. 근데 보통 인간 삶에서 어떤 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긴밀한 계약이 결혼의 언약, 결혼의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 계약을 맺을 때 남편과 아내처럼 너희와 내가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깼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셔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양피지, 요즘 말로 말하면 종이죠, 그죠? 그 종이에 기록이 됐어요. 이게 옛날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뭐 돌판에 기록한다든지 종이에 쓴다든지 그러지 않는다. 그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중심 메시지인데요. 근데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안다는 얘기는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산다, 이거를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게 이제 근본이지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는 어떤 날이 올 텐데 그날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누구나 다 여호와를 아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구약성경이 이런 전통이 신약으로 당연하지요. 이게 신약으로 쭉 흘러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신약에서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성서학자들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통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저기 유럽이나 어디 갈 때 옛날 우리 기독교적인 건물이나 이런 거 볼 때 독수리, 뭐 성경책이 이렇게 있고 독수리 있으면 아, 저게 요한복음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독수리는 눈이 좋잖아요. 높은 하늘에서도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본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거를 아주 깊이까지, 예수님의 심정까지, 예수님의 영혼 깊숙이까지 기도하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다. 보통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13장부터 그리고 16장까지. 13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3장은 식사 끝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길게 메시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아까 제가 얘기한 이사야서 54장 13절, 또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하자면 이 구약에 언젠가 날이 올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 하나님한테 직접 배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안다, 이 전통이 요한복음 바로 요 부분으로 흘러와요.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근데 요거는요, 예수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언젠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이 말씀을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하신다, 야, 여기는 굉장히 깊게 묵상할 컨텐츠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걸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 보통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율법 전통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 둘, 셋, 넷 다 세면 613가지가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율법 전통은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13가지를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딱 한 단어로 요약하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 사랑이다.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그리고 나서 14장, 15장, 16장 쭉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말이지만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뒤에 계속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해요? 예수님이 한 일 중에서 한 10분의 1이라도 하면 감사하다, 뭐 이러지. 예수님이 한 일을 어떻게 똑같이 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까요?
제가 지금 읽은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근데 어쨌든 보세요.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말하자면 바통 터치를 하는 거예요. 계주할 때 뭐 하듯이 바통 터치를 해서 누가 활동을 시작하시냐면 성령께서 활동을 시작하세요. 성령이 오신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14장 17절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예. 직접적이죠. 그죠? 그리고 14장 20절에 보면 진짜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누구 안에 막 반복돼서 좀 헷갈리나요? 근데 간단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거는 삼위일체는 가장 설명하기 힘든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어쨌든 삼위일체의 신비, 그래서 신비란 단어를 보통 써요. 하나님이 세 분이란 얘기가 한 분이에요. 근데 삼위 안에서, 세 위격 안에서 그분들은 교제하시고, 나도 지금 표현을 그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건 사실 언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설명해도 늘 이게 충분치 못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한 분 안에 그 거룩한 교제, 거기에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직접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26절 보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등등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래 제일 중심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여기에 포도열매가 맺히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5장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지금 이 얘기 쭉 하는 게 목적이 딱 하나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6장으로 가면은요, 그것 때문에 무지무지한 기쁨이 찾아온대요.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제자들은 근심이 많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이거는 성령이 오신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거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이제 비로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기도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기도는 사실은 그 구조로 본다면 구약의 기도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 그 길을 가시는데 그 뒤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아주 직접적인 만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 그거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쁨이 우리한테 꽉 흐르게 하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얘기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아예 같이 사신다. 그런데 그게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뭐냐?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를 사랑이라 그러죠. 십자가의 의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섬김, 희생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취된
그런 장면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바로 이 모습이 성취된 장면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사야서 43장 13절 제가 인용했죠. 여호와의 교훈을 직접 받는다. 근데 바로 이사야 43장 13절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표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너희가 지금 받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전도팀이에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훈련을 도와주고 이끌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가르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3장 13절의 성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제일 핵심적인 하나님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냐면 바로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에 사랑이 수도 없이 많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의 일종이고 뭐 등등.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선 중에서 제일 절정, 핵심, 심장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모든 선한 것 중에서 결론, 결정체, 에센스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사랑인데요. 근데 여기 5장 15절에서 항상 사랑을 따라 살아라. 근데 누구를 만날 때 서로 대하든지, 이거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를 말해요. 또는 내가 어떤 모임의 멤버다 그러면 우리 모임,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또는 나랑 친한 사람을 말해요. 내 가족, 나랑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이게 서로 대하든지.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서로 대하든지 데살로니가 있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끼리를 말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거는 데살로니가라는 그 당시에 큰 도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거는 나랑 같은 모임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모임 바깥에 있는 사람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하자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은 살면서 친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날 때 아우 쟨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이런저런 그룹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려면 인간이 그룹을 나누고 집단을 나눠가지고 그룹이나 집단끼리 독하게 싸우는 쪽으로 발전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절에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계속 여러 군데에서 반복돼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거 그거를 미리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요약하면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해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끈이 있죠. 뭐 학연도 있고 뭐 누구랑 만나서 신세진 사람 모든 인간 세상의 끈을 딱 대표로 두 가지로 요약하면 혈연과 지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품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또 뭐 이런저런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말하자면 외부자들한테 공격을 받았지요. 적대자들한테. 근데 언제나 공격 중에서 힘든 거는 적대자들한테 받는 공격보다는 내부자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이해를 잘하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남들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예수님 스승이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한테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돈이 탐이 나서 판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소설가적인 상상력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서 해석, 성서학자들의 객관적인 성서 주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은 30은 노예 한 사람 몸값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아주 기회를 찾고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워낙 군중들이 따르니까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만 있다면 은 30이 아니라 300도 줬을 거예요. 근데 유다가 배반한다니까 돈 준다 그랬는데 유다의 생각은 돈 버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유다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근데 유다에게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요거는 성서 해석과 소설가적인 창작력 요 사이쯤에 있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가만히 보니까 스승 예수가 가는 길이 유다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저 양반 죽으러 가는구나.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는 자기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저 양반이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신체의 혈통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저분이 가는 길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저 스승 예수를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면 저 양반이 병자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거는 지금까지 많이 봤으니까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면 저 양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 이스라엘 혈통을 위한 지도자로 떨치고 일어날 거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지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격, 그 무서운 공격이죠. 사탄의 시험이죠.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십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유다는 말이지요.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이 정죄되고 그걸 보고서 유다가 돈 가지고 대제사장들에 가서 내가 무전자의 피를 흘렸다. 나 이 돈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서 유다가 목매어 죽어요. 돈 탐이 나서 그렇지 않은 게 명백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공격을 받으셨어요. 내부자로부터 신체적인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공격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그걸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혈연과 지연 떠나라. 이거를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완성하신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바로
이런 사랑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쉽지 않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15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사랑으로 대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6, 17, 18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게 기도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하고 연결되면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앞하고 뒤에 보면 기쁨, 감사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가,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속이 되면서 우리 컴퓨터 접속 생각하셔도 돼요.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계정 찾아가서 접속하는 순간에 광 케이블 내에서 이게 팍 하고 인터넷망으로 접속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에너지와 접속이 되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격이 임하는 거예요. 이 정도 힘 가지면 할만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 22절, 19, 20, 21, 22 이 네 절에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뒤에 두 절부터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헤아린다, 살핀다는 얘기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선악. 그러면 선악을 가릴 줄 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붙잡아야 돼요? 선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러려면 19절, 20절에 있는 게 필요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그러면 19절에서는 영을 얘기하고 그리고 20절에서는 말씀을 얘기해요. 영과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앞에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면서 일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작동할 때 그때 우리한테는 위대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장이 있나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그 보장이 나오는데 요 5장 23절 잘 들어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 하나님한테 직접 배운다, 이사야 43장, 아니 54장 13절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거기에 이어지는 흐름이 5장 23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님이 친히, 예.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창조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장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사랑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죠. 첫째는 피차간. 이거는 믿는 사람들끼리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그 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악한 영이. 또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으로 또 인간관계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그런 공격을 뭘로 막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그 방어 도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계속 공격한다는 게 악한 영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어떤 도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탄조끼라고 보시면 되지요. 근데 방탄조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 자, 믿음, 사랑, 이게 방어용이래요. 믿음 그러면 믿음, 방어용,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조금 많이 읽고 또 성경 구절에 익숙한 사람은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도 떠오를 수도 있고, 믿음, 그렇지, 믿음이 있는 거는 방어용이지. 근데 여기에서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러니까 사랑도 방어 도구예요. 악한 영의 공격, 유혹을 막을 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을 공격을 막을 때 말이죠. 나도 독해지고 모질어져야 그 공격을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충만해야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또는 사회적인 인간관계 이런저런 일에 있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중에 사랑은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젊음의 시절을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랑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여러분에게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 젊은 사람들 또 결혼을 위해서 또는 이성 교제할 때 그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또는 인생의 열정으로도 나타나고 또는 친구 간의 우정으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강한 보람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강력하고 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쭉 흐르는 이 위대한 사랑의 강력한 흐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처럼 복된 삶이 없어요. 이것처럼 멋지고 그리고 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랑을 꿈꾸십시오. 위대한 사랑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불타고 있을 때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저 알프스 지역이나 그 높은데 빙하가 녹아서 된 아주 커다란 호수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스위스에 갔을 때 높은 꼭대기 정상에서 마르톡으로 올라가서 갑자기 밑에가 쫙 펼쳐지는데, 그런데 호수들이 크고 작은 게 한 열대 개, 20여 개는 저 밑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그 장면도 장면이지만 호수의 물 색깔이 그야말로 쪽빛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진한 호수물을 처음 봤어요. 빙하가 그 찬데서 내리 녹은 물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호수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호수가 이렇게 저렇게 몇 갈래의 강물로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신의 아름다운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마음의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게 마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이성 교제하는 것, 친구 간의 만남, 또는 사회생활, 또는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게 모두 이 아름다운 쪽빛 호수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더 꿈꾸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찬 예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 축복하시며 하나님 삶의 길을 걸어가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꿈꾸며 이 사랑 끌어안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이 만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모든 상황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사람들 지금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해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인생관, 세계관이 더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잠시 기도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십시오. 걸어가는 삶에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용기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또 우리는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길 이끄신다는 믿음의 큰 확신을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몸의 질병도 치료하기도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필요한 대로 그런 은혜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세례 안 받으신 사람도 괜찮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위에 있는 배정위원들이 받고 내려가서 나누어 드리면 먼저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면 되고요.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도 기울이고 또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거 기도할 제목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십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삶의 모든 면으로 다 연결됩니다. 직장생활로도 연결되고요, 학교 공부로도 연결되고요, 머리의 지혜 지식으로 연결되고, 인간관계로도 연결되고, 창의적 지식으로도 연결되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답답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에너지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또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젊은이들,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더욱더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일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의 사랑과 평화 그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해야 될 일들, 넘어야 될 산들,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용기를 넉넉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의 결단의 기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주보 보고 읽어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주보에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 그 힘으로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 또 3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젊은이들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온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고백한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선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만을 붙들게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드러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신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이 귀한 예물을 여러가지 이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귀한 지체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